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듯 하더니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으로 징계를 거론하며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8월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당 인사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도 윤 후보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버스 가는 걸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월이 지나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 인사들을 칼같이 징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현역인 장재원 의원이 사실상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비롯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입당 시점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당 대선 주자 11명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선 계파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은 최재형 후보는 정치 선배들과 함께하겠다며 당 소속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윤 후보와 최 후보는 오늘 나란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